Hey, Jinju, hey, come on. Hey. Let's move it, let's move it. I 새우가 발도 없고 뭐야 그냥 말았어. 새우가 좀 너무 어색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기 이상하다. 새우가 새우가 진짜 어색하게 생겼어. 너무 자기적이야 지금. 이거 너무 약간 가짜로 붙여놓은 거 같잖아. 말했죠 가짜 같다고. 미쉐린이? 가짜도 붙어있던 적이 있어. 중국집 그때 중국집 그래. 맞아 맞아. 야 근데 이게 가짜로 꾸미긴 여기가 제일 좋지 않아? 겉을 너무 쉽게 해놨다. 너무 가짜 여기, 같은데? 여기 가짜 같은데. 느낌이 약간. 일단 들어가 볼까요? Get in! 오우. 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여기. 나 이 스타일,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 깔끔하긴 하다. 여기는 의심할 게 없어, 지금 이거만 보면. 나 이런 수시집 진짜 좋아하는 근데 우와. 가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야 근데 가짜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진 앞에서 다 튀겨주시고 와 근데 튀김 오마카세 쉽지 않다. 이거 왜 이렇게 주민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짜 같기도 하면서 또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는 진짜. 뭔가 약간 느낌이 가짜 모르겠어 진짜. 쎄한 느낌이 좀 나는데. 쎄? 뭔가 행한 가짜예요. 가짜. 가짜야 가짜. 근데 이게 사실 그 음식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일식은 요거 약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 아 근데 튀기면 다 맛있어요 진짜. 근데 여기는 그래요? 튀김만 나오면 된가? 만약에 우리 앞에서 붙여가지고 바로 저기다 투하 해주는 것까지 보여주면 찐이야. 그럴 것 근데 같은데? 꺼내 와서 바로 넣어서 하는 건 그거는 좀 약간 의심해볼 만해. 아니야 근데 봐봐 여기 튀김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 약간 요런 데가 지금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거든. 기름때가 유리 사이에 있어요? 기름때가 있어. 에이 오빠 우리 위해서 또 닦았겠죠? 뭐라고요? 기름때가 묻어있다고. 그치? 지금 의사소통이 된 거예요. 아니요. 잘 안 아니죠. 주부랑 아린이는 너무 이런 거 이제 적응했지? 적응했죠? 네. 너무 재밌어요. 자 여러분 사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사장님! 오 잘한다 너.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다. 어, 아 세팅이 너무 돼 있으신데 지금. 딸싸나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꼬치 튀김 오마카세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쿠시아의 셰프 덕현입니다. 네, 쿠시아게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템푸라와는 다르게 튀김물을 묻힌 다음에 빵가루도 입히고 꼬지로 꽂아서 튀기는 음식을 말합니다. 디너에는 14가지 정도의 꼬치튀김이 나가고요. 점심에는 저녁에 드셨던 14가지 중에서 7가지를 추려서 제공됩니다. 네, 저희 가게 튀김은 고객님들께서 튀김옷이 너무 얇고 바삭해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튀김인데 하나도 느끼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이게 저 그 튀김 오마카세가 좀 신기하긴 한데 네네. 어떤 게 좀 나옵니까? 저희는 이제 해산물, 육류, 야채 등등 모든 재료를 이제 빵가루를 입혀서 튀기는 스타일의 튀김입니다. 튀김만 나와요? 다른 일식은 안 나오고요?
네, 튀김만 나오고요. 네. 중간에 리프레시 하실 수 있는 사이드 메뉴 같은 건 조금씩은 나오는데요. 네, 메인은 튀김입니다. 점심에 그러면 튀김만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하지 않을까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 안 느끼하다고요? 튀김인데요? 예. 네. 아니, 안 느끼한 튀김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무리 맛있는 튀김도 그쵸. 이게 좀 연달아 먹게 되면 약간 좀 이게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입안 까지고. 그 가격은 한 얼마나 합니까? 아, 네. 점심에는 45,000원이고요. 저녁에는 10만원입니다. 아 근데 그 정도 돼야 이게 아마 유지가 될걸요. 그리고 여기 분위기를 봐봐. 예. 이거는 근데 저희가 우리 그 사장님께서 튀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이건 한번 먹어봐야 돼요. 네.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나는 여기 맛있으면 또 올 거야. 너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먹으러 다니니? 그니까 어? 맞는 말이에요 그게. 가짜를 쳤으면 되는. 잘 알겠습니다. 어? 어? 근데 꺼내와서 바로 넣어서 하는 건 그거는 좀 약간 의심이 돼요. 아, 요거, 요거. 근데 혼자 일하세요, 사장님? 네. 혼자 하세요? 네. 굳이 돈을 다. 다 커버하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세요? 준비를 해놓고 하시는 거죠? 준비를 해놓고 예약자들, 네. 예약을 네. 네. 조절해서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전체적으로 말은 돼요. 실례했습니다. 아니 뭐 다 먹는 거죠? 아 예쁘다. 이건 뭐지? 예쁘다 진짜. 네 야채는 왼쪽에 두 가지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고요. 빨간색 우메보시 일본 매실절임 다져서 만든 소스하고 보리된장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밥. 아, 밥?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밥이에요 고구마야. 밤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서 밤. 고구마인데 밤 맛이 난다. 고구마야 고구마야. 그냥 야채는 야채 맛이니까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와 시작했어. 튀김쇼. 어? 저거. 그것도 기술이에요? 돌리는 것도요? 네, 기름 터는 기술이랄 것까지는 기름을 터는 동작입니다. 기름을 터는 네. 거예요? 기름에 굳이 넣어서 왜 드시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맞아 오빠. 그 앞에 부분에 이제 살짝 좀 덜 익었을 수 있을까봐 이제 마지막 가열을 살짝만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신호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 긴장하신 거. 긴장하셨죠? 그치? 아니, 근데 모든 분들 다 긴장을 해요. 방송이니까. 그리고 거기다 재석 오빠 지금 대놓고 얼굴이 바로 안 보여. 부담스럽지. 아니 재석이 형이랑 서로가 제일 부담스럽고. 서로가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근데 입장을 봐봐. 지금 재석 오빠가 하고 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저희가 꼬지를 올려드리는 꼬지 끝 방향으로 소스를 찍어 드시면 됩니다. 아~ 네, 오른쪽 가운데 왼쪽으로 꼬지를 놔드립니다. 네,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소금이네요. 새우에는 레몬즙을 뿌려주시고요. 착즙기 뒤쪽을 눌러주시면 이게 주전자처럼 나오겠습니다. 새우에 직접 뿌려주시고요. 소금으로 추천해드릴게요. 너무 먹음직해. 어떡해. 와 엄청 소중해. 야 근데 레몬즙에 튀겨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어쩜 이렇게 살이 오동통.
슬라이스나 치즈 토마토고요. 위에는 레몬즙을 뿌려주시고요. 가장 왼쪽 소스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방울토마토를 파서 안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주키니로 감싸서 튀겼습니다. 많이 뜨겁습니다. 뜨겁단 말을 왜 나중에 해? 아니, 거의 기름에 건지자마자 아니, 뜨겁단 말을 왜 나중에 해? 아, 맛있네. 안에 치즈가 있고, 그죠? 우와, 짜라! 더 짜있네. 맛있다. 타코야끼 같다. 계속 오빠가. 오빠, 아이네. 개그, 개그쟁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됐거든. 혓바닥이요. 바닥이만 다시는 거예요? 바닥이만 다시는 거예요? 혓바닥을 살짝 대가지고요. 근데 사실 앞에 계시니까 가격이 아까 10만 원 넘는다 그랬는데 지금 나온 게 토마토? 없을 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죄송해요. 어떻게 안 계시진 않으니까. 네. 성기할 괜찮으실까요? 네. 성기할 괜찮으실까요? 아예 운이 운이 오늘 가시만. 밑에는 한우 채끝입니다. 아 그렇지. 한우에다가 운이 많이 해서 없잖아. 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구나. 와, 저 한우 위에 지금 우니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네.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와, 야. 엄청 고급이다, 진짜. 와. 많이 뜨겁습니다. 많이 뜨겁습니다. 아, 저도 이제 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네, 가운데 소스 추천해드릴게요. 가운데 폰즈 소스는 가장자리에 유자맛 향신료가 발라져 있습니다. 풀어주시면 소스 향이 더욱 좋아지겠습니다. 아, 네. 먹어본다. 진짜 맛있어. 빨리 어서 먹어봐요. 맛있다. 달기도 하고. 아주 고소하고. 진짜네. 여기 진짜야. 우니가 진짜 달고. 좋은 우니인 것 같아. 그치. 여기서도 게임해요? 여기 게임하고. 아니요. 세 번째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제가 좀 너무 쏘아붙였나요? 아니, 저 지금. 아, 죄송했어. 아, 그 정도였어요? 아니,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이런 거 쏘아붙은 거예요. 아, 그래? 아, 미안합니다. 너무 무서워. 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 글쎄요. 글쎄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아니, 있어서 안 들려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 잘 안 들립니다. 아니, 그게 싸나워요. 아니, 싸나운 게 아니고 저쪽 커플이 조금 약간 좀. 근데 이거 되게 새로운 느낌이야. 아니, 진짜 고은혜 씨 오늘 너무 하시네요, 진짜. 예? 아, 고은혜 씨. 아니, 그리고 여기 저기 한이 육상 코치 진짜 많이 닮았어, 상엽이도. 예? 한이 육상 코치. 아, 누구 이름 뭐지? 홍두깨 되게 많이 닮았어. 야, 캐릭터가 이제 잡히네, 마지막 회. 오빠는 뭔데? 되게 신선해. 야, 형은 뭔데? 내가... 뭐예요? 오빠, 오빠 당시 국민 MC라고 다 해요? 뭐요? 여기서 지금 국민 MC가 왜 나와? 아니, 아 그것도 그렇게... 뭐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아 이분은 무슨 죄야? 이렇게 얘기한... 아니 이분은 무슨 죄냐고 지금 싸움 중간에 앉아가 성의해주고. 아니 왜요? 내 코를 닮았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fake. 여기는 왜 가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튀김은 뭘 튀겨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튀겨도 맛있다니까. 그걸 이용한 거라니까요. 사장님한테 내가 본 거는 돌린 거밖에 못 봤어. 줘봐.
제가 여러분들이 못 본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앞에서 사장님하고 계속 그 예 좀 자 여러분 사장님이 화가 났었어요 아까 살짝 한마디로 싸웠어 내 생각도 살짝 빡 돌았었단 말이에요. 왜 가장 것 같아? 네. 왜요? 살짝 느끼하실 때는 생야채를 우메보시 소스에 찍어 드시면은 새콤해서 느끼함이 조금 잡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살짝 말씀이 격앙되셨네요. 사장님 약간 삐지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와사비를 많이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안 넣는다니까 잘? 살짝 빡 돌았었단 말이에요. 왜? 사장님이 진짜인데 자꾸 가짜로 의심을 받다 보니까 사장님이 근데... 울컥하신 거죠. 네.